제가 방금 보내드린 저 마지막에 있는 아 요거 그렇죠. 우리 예찬이가 한건 했던데. 사진 좀 볼게요 밑에. 예, 우리의 장예찬 프로가 재밌는 걸 했어요. 이게 이재명 세트랍니다. 보니까 이 파리바게뜨 같던데 그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과일 컵 요게 이재명 세트로 해가지고 항상 아침에 저것만 먹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법인카드랑 뭐그 업무 추진비로 저걸 다 샀다고 하고요. 재밌는 거는 출장에 가도 저 세트가 그대로 있어야 된대요. 출장을 가도 출장 가도 출장을 가도 저 똑같은 세트가 없으면 뭐 짜증을 부렸는지 뭐 곤조를 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아침에 근데 방송을 하는데 그 공무원은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저거를 제보한 분이 그 공익 제보자 그분인데 그분이 그때 막 무슨 이재명 그 대선 과정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인데 그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저 위선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배소연이라는 사람 거기에 막 갑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분이 막 전전긍긍 전전긍긍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했던 저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이제 막 민주당에서 아, 저 사람이 뭐 공익제보자냐 막 깔아 뭉개기 시작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저분이 공익제보하고 나서 직장에 다 잘렸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신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야, 이건 윤석열을 띄워줘야 된다. 만약에 이거 국민의힘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정부나 모여서 한 자리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법인카드도 그 김혜경에서 끊겼잖아요. 이재명까지 안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 참겠다 해서 공익제보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세트를 준비시켰다라고 해서 제보를 했는데 대가성이 없으니까 저는 진실성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게 있는 얘기 저게 그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네. 아, 나한테 그 공무원을 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까. 그러니까요, 제 말이. 진짜 도를 위해서, 저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공무원이 됐을 텐데, 예. 되고 나서 한 일이 이재명의 아침 챙기기. 그것도, 출장까지 갔을 때 그렇죠. 항상 저 세트를 예. 마련해야 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걸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는, 사놔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진짜. 생각만 해도 안타깝네. 이때 대선 때저 단독을 SBS가 이제 처음 해서 아, 막 예. 이제 약 대리 타고 뭐 했던 것들이 이제 다 까발려지고 그때 이제 김혜경 초밥 소고기 막 이런 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공익 제보자분이 했던 게 배소연과 이제 그 그러니까 맞아 배모 맞아. 씨와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텔레그램에 다 캡처해서 제보를 한 건데 이 배모 씨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배모 씨가 누구냐면은 그 김혜경의 그냥 수행 비서관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이재명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야. 어떤 사이냐면은 이재명 성남 변호사 사무실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어요. 경리였어. 그러니까 정치인 경리였어요. 이전부터 네. 그러니까 되게 이때 오래됐구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누구누가 있었냐면 정진상 사무장 그리고 김인섭 사무장이 있었어요. 아, 그 허가방. 예. 네. 근데 요게 보면은 정진상은 지금 뭐 모든 의혹에 다 연루가 돼 있는 핵심 실세. 그렇지. 핵심 실세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의 핵심 허가방. 그렇지, 그렇지. 이거죠. 근데 이 둘의 역할이 달랐어요. 정진상 같은 경우는 산후공 활동하면서 경기 동부연합의 이제 그 운동권 정치인들을 그 사건들을 가져오면서 정진상이요? 예, 네, 정진상이 그렇게 가져오면서 거기에 산후공 출신이야. 그래서 이재명은 화면 그 크게 정계 해주세요. 인사들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김인섭은 어떤 거냐면 그때 성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베테랑 사무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 뭐 시민사회나 뭐 유지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양측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그 배모 씨는 거기에서부터 같이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또 여기 또 하나가 누가 있냐? 그때 이재명을 수행하고 했던 게그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했던 백모 씨. 거기가 다 그 하나의 가수 뭐 거기 그 앞방가 뭐 그분. 그리고 그때 이재명이 그때 한참 그 변호사 사무실부터 이제 시장하고 선거운동하고 시민사회 운동할 때 시민사회 쪽에서 이재명을 서포트했던 게 지금 이재명의 보좌관 김현지. 아, 나그 패밀리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 또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김현지가 있어요. 아, 그때 그래요? 성남 의제 21. 그러니까 여기는 C족 공동체예요.
시족 공동체에서 그 이재명의 집안과 살림살이를 다 챙기는 게 배소연이에요. 근데 이 배소연이 그 자산이 뭐 80억대다. 맞아. 80억대다. 뭐 그리고 집이 몇 개고 그 막. 카드 관리하던 뭐 그 배 씨의 집에 동거인인가 거기 뭐 입주민으로 살고 있던 김모 씨는 또 극단적 선택을 했죠. 맞아. 네, 그 돌아가셨죠. 하면서 의혹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이 의혹들 중에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로 가야 되냐면 이재명의 옆집 의혹으로 가야 돼요. 옆집 그 GH 네, 숙소. 이재명 집이 그 성남에 있는 60평짜리 집인데 그 옆집에 60평짜리 똑같은 집을 그 경기도시 공사가 그 GH가 거기를 임대 에서 했는데 근데 저때 당시에 초밥과 샌드위치를 이재명과 김혜경만 먹은 게 아니라 초밥 10인분 샌드위치 30인분이 매일 또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전 그게 옆집으로 갔다고 봐요. 그니까 그 옆집에 그런 의혹들이 많았죠. 옆집이 선거 캠프인데 잘 봐요. 집이 60평이잖아요. 근데 초밥 10개에 샌드위치 30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본부장급 10명이 조찬 회의를 하면서 초밥 먹고 뒤에 수행원들이 샌드위치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떨어지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법카로 유행하고 했던 게 저는 배씨라고 봐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샌드위치 이재명이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옆집 의혹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경기공 그 GH 사장이 리틀 이재명이라 불리던 사람이고 맞아. 그리고 또 거기에 본부장이 이재명의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그거 몰랐다.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이재명 집을 몰라요? 그럴 리가 없죠. 말이 안 되지. 네. 그 이분도 아마 무슨 그 사건이 있었을 텐데 이분도 뭐 있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카드 유형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의 자산까지도 다 자기 정치와 자기 생활을 위해서 다 이용을 했고 거기 들어가서 회의한 게 누구냐, 초밥 먹은 사람 누구냐, 샌드위치 먹은 사람 누구냐, 이거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승원이 형이 이렇게 잘 아는 거는 저 그 윤석열 대선 캠프 그 후보 때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를 많이 검토했기 때문에 당시 누구보다도 잘 알죠. 형님 뭐 그 내용 다 그때 다루셨잖아요. 그럼요, 다 알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때 당시에 GH 사장 이현욱 리틀 이현욱 그래 맞아. 네, 이현욱 이 사람을 6월달에 핵심 당직자로 또 임명했어. 이 사람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어 민주당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자기의 그 시족 공동체 패밀리들은 어떻게든 다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야무지게 챙기긴 근데 또 본인 불리하면 다 잘라내잖아요. 근데 그 선을 딱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철벽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했던 김인섭 뭐 김인섭과의 관계를 지난번 검찰 수사에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김인섭과 어떤 관계냐 하는데 그 오래된 관계하면서도 뭐 연락 끊긴 10년 지났다 하는데 김인섭의 아들도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해요. 특혜 취업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김인섭의 동생도 그때 당시에 성남에서 사업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수십 건의 그 계약에 따서 몇 억을 벌어가요. 다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단순히 이 샌드위치 하나 나왔다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샌드위치 같이 먹은 옆집 놈들 누구냐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일 얘기도 있잖아요. 그 법인카드랑 업무 추진비로 특정 과일 업체에서 과일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번 주에 기인이 형 얘기한 게 이거는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이건 슈킹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형 돈 세탁을 하려고 했던 맞아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부러 빼려고 했던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왜냐면 한 점포에서 한 가게 점포에서 엄청나게 과일을 막 엄청 되게 많이 사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어 했는데 더 웃긴 건 형님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검토해 보니까 실제 과일 샀대. 그럼 누가 먹었단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실제로 과일을 사갔대? 네, 샀대. 나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과일집 주인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카드 깡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대요. 원래 기인 형도 그때 이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봤는데 카드 깡은 아니었대. 그럼 다 산 거잖아요. 뭐 뒤에서 또 어떻게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카드 깡은 아니었다 그러면 먹은 거고 그럼 누군가가 물론 그 성남시장 시절이긴 하지만 뭐 경기도
그래서 뭐 GH 합숙소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뭐 꽤 많은 양 들을 과일을 가게에서 샀다. 뭐 이런 거는 선택과 집중님이 쯔양 짜증날 듯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요. 우리 그 두 부부가 이제 뭐 먹방 유튜버로 전향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배소연이 그 녹취록에 등장 그거 아니에요? 막 저기도 뭐 걸신이 들려. 아 그러니까 뭐 돼지 키우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가족 절도단이었는데 되게 지역 크리피하지 않아요?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핏바람 없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걸 계속 사이즈를 키운 거는 이제 그거를 민주당으로 옮겨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대한민국까지 꿀꺽 한키려다 하다가 그것이 이제 제동이 걸린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는 거구만. 근데 저는 그때 배소연이 그 제보자에게 뭐 돼지 키우나 했던 거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려고 나 모른다 서운 걸라고 했던 거 같은 게 그 이재명의 그 옆집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게 배소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크리피하다 얘네들. 검찰이 지금 하나하나 수사를 착착착착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여기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파렴치범이에요. 원래 경기도시공사 GH에서 그 직원 숙소 다 30평짜리 하는데 60평짜리 해서 거기 살았다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뭐에 쓴 거냐. 그 사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임명장 받고 거기 이재명 비서실장 하던 사람이 본부장 하다가 사장 대리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도 몰랐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저 네, 이거 절대 끈 놓치지 말고 수사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오늘 또 몰랐던 얘기들 그다음에 약간 이 뭔가 이 구슬이 딱 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뭐 김용, 정진상, 배소연, 김현지 뭐 이게 이제 다 패밀리.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이름들을 김용, 정진상, 뭐 배씨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 시족 공동체로서 이렇게 시족 공동체로서 엮어보는 거는 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잘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찾았는데 그때 이제 이원욱의 이재명의 비서실장 하다가 그 이원욱의 GH에서 본부장 하다가 사장 대리까지 했던 전모 씨.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분이 그 올해 3월에 극단적 선택. 이게 왜 다 관련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무서워. 지금 예,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장난으로 뭐 드럼통 이런 얘기 했잖아. 네. 이게 현실이야. 아니 더하면 약간 무섭기도 하다. 예. 아니 그래 제가 항상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다 보면 기인이 형 나와서도 성남시장 때부터 얘기 쭉 들어보면요. 되게 크리피해요.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정말 아수라 다시 봐야 돼. 그치. 거기가 약간 현실 고증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주당이 이건 내려오면 모를까? 민주당에서? 알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은 어떤 이 숭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이재명을 잘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과 그 핵심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잘하면 나 죽을 수도 있다. 무섭네요. 아수라 50편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에 지면 이재명 나는 저런 민주당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렇지. 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재명 때 잘 보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주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이겨야지. 아, 저거 완전 조폭 조직 아니야. 그럼요. 이권 카르텔. 시족 공동체. 아, 아무튼 뭐 무섭습니다. 오늘 이재명 얘기만 하다가 그냥 훅 갔는데. 재밌게 가볍게 시작했다 굉장히 엄숙해진다. 아니 항상 이제 이재명 대표 하면 그래요. 우리 김미숙님께서 세 분 꼭 국회의원 배지 다세요. 맞아. 저희 그 우리 김미숙님은 제 결혼식에도 오셨어요. 와 네. 축하. 아 물론 이 형님 두 분도 결혼식에 오셨지만 네, 오셨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기 딱 선택과 집중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양아치 조폭 거짓 선동과 싸워야 된다.
맞아. 우리도 좀 강해지긴 해야 돼. 어? 근데 여당이니까 좀 뭐 너무 강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계신 분들은 또 너무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좀 명확한 입장 표명과 내년에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는 이제 입에 달듯이 하고 다니는데 진짜 이게 우리 미래에 진짜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지를 아직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 우리가 좀 순박해요. 순박한 면이 있어. 네. 민주당에 비하면 너무 호인들이야 우리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어떤 선동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은 얘네는 그 일단 커뮤니티에서 막 나오는 걸 가지고 중앙으로 가져와 가지고 야 이런 얘기 있다 이러지 않냐라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정부의 기준이나 어떤 그 과학적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쟤는 되게 그 어떤 정말 오염수에서 꺼내어서 싸우는데 우리는 정말 좀 이 상류수에서 가져와 싸우니까 둘이 붙으면은 그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붙으면 더러워지는 거니까 우리도 좀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성원 형 방송 어떠셨어요? 잘 재밌게 하셨나요? 난 내가 너무 많이 배웠는데 오늘. 그러니까 오늘 좀 저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워낙 가깝기도 한 사이라서 그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550분까지 계속 시청 유지해주시고 아마 조회수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재료는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원래 동물벨트 얘기를 중간에 많이 하려다가 초반에 많이 해버려가지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까지 해보고요. 저희 동국벨트 요 라인업은 또 자주 그 현안 있을 때마다 같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미났다는 김민숙님 감사드리고 여당도 좀 더 독해지라는 말씀도 저 그렇게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난 저기에 전적으로 동의. 좀 더 독해져야 된다 우리가. 네 독하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